8월 23일 화요일 유영한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엔 비가 촉촉히 오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폭우는 좀 지나간 것 같죠. 지금 오는 비는 가을 우리 추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비라고 여겨집니다. 폭우나 집중호우 이제 그만 오시고요. 좀 우리 가을의 농작물들, 과일들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귀, 비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트리 어김없이 오늘은 코멘트리 뉴스 그리고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 그리고 구본기의 생활경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본기의 생활경제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지 이게 레토릭 정책인지 현실성이 있는 정책인지 정말 실질적인 부동산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되는지 전문가인 구봉기 소장과 함께 생활경제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박상병의 뉴스클래스에서는 어김없이 현재 정치 현안들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순신을 구한 정탁의 상소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상소문 사면 문제인데요. 어떠한 현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역사 속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코멘터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체 카피를 윤석열과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수상한 미로래로 제가 잡았는데요. 정치 엘리트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러한 의심과 우려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표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정치 현안들 들여다보기 전에 좀 안타까운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전 드디어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수원의 새 모녀의 비극. 자, 이거 참 유서를 9장을 쓰고요. 질병과 빈곤 등 생활고를 토로하는 그런 유서를 써놓고서 이 새 모녀는 또 두 딸은 난치병 환자고요. 그 어머니는 암투병 중이었다 그러죠. 나이도 크게 많이 드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나이 60 정도, 두 딸은 40 정도라 그러는데요. 이들이 진짜 살기 힘들어서 병원비도 대기 힘들고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 전망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월세도 밀려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이 안타까운 길을 택했습니다.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것은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게 확실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겪는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을까요? 대통령이 한마디라도 했을까요? 가장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 바로 직접적 타격을 받는 분들은 이렇게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입니다. 1%의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부유층들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고급 백화점 가서 물건 사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향후 전망도 없고 연금도 안 나오고 생활비도 벌기 힘든 분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결국 국민 생활 고통에 이런 분들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 공동체의 유지와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국민 생활 고통에 국가가 방치하는 이런 극단적 사례 아마 이 수원의 새 모녀의 비극 외에도 아마 우리 전국 곳곳에 특히 반지하 주택에 사는 분들 나이 드시고 힘들고 병들고 그리고 하루하루 벌어먹기 힘든 이분들이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과연 수원의 새 모녀 비극 사건이 한 사건일까요? 저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중앙정부에 계신 분들 저 유용화의 뉴스 코멘터리에서 경고합니다. 빨리 신경 쓰시고요. 이런 분들 없는지 사각지대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의 생명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자, 두 번째 커멘터리 뉴스입니다. 전 수상한 움직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상한 미로리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국회의장단과 만찬을 했다 그러는데 매우 중요한 얘기들이 두 가지가 오갔습니다. 첫 번째는 개헌입니다. 그것도 김진표 의장이 개헌론을 제기해 먼저 제안했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 대통령은 좋다고 검토해보겠다 이랬습니다. 자, 지금 개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들은요, 지금 매주 주말마다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윤석열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헌입니까? 이것은 바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출구 전략에 대해서 물꼬를 터주는 격입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요. 냅둑 받아먹죠. 당연하죠. 개헌을 통해서 뭔가 확 여론을 지지율 20%의 여론을 이 올라가지 않는 지지율을 개헌이라는 걸 통해 갖고 한번 좀 돌려보자. 이러한 구상을 분명히 저는 윤석열 정권의 핵심들이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이거 잡수세요 하고 받아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개헌이라는 것은 명분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87년 체제에서 제대로 된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그러한 권력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손을 대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시기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헌은 국민적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정권이 코너에 몰리고 있고 무능과 무지와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비리 의혹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개헌을 한다? 그건 뭡니까? 현 정권의 출구 전략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좀 제대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가 오늘 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야 중진협의체입니다. 여야 중진협의체를 운영하자. 그래갖고 협치를 하자라는 겁니다. 협치는요. 지금 있으면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한 일주일 뒤면은 대표가 선출됩니다. 당원과 국민에 의한 대표가 선출되고요. 최고위원들, 지도부가 선출됩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대통령과 파트너가 되든 아니면 여야가 파트너가 돼서 국정을 풀어나가고 국민의 고통과 국민의 삶,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또 정치개혁을 하고 사회개혁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야 중진협의체는 뭔 말입니까 이게? 그것도 5선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5선 이상의 저는 이것이 결국은 한국의 국회가 이제 지금 단원제 아닙니까? 상원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기네들이 중진협의체 해서 거기서 정하고 밑에 여야 원내대표 두고 여야 대표 두고 거기서 뒤집고 또 대통령과 뭐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국정을 끌고 나가겠다. 이것은 여야 중진들이 상원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막아야 됩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 지금 국민들은 탄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 정치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커멘터리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커멘터리 뉴스는요. 수치를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치를 정확히 보고서 문제를 삼아야죠. 호남에서 민주당을 떠났다. 이상민 의원, 호남 투표의 저조는 큰 경공입니다. 윤영찬 의원, 중간에 그만뒀죠. 사퇴했죠. 낮은 전대 투표율은 민주당을 향한 마지막 경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 지금 권리당원의 지금 투표율이 전국 평균이 36.43%입니다.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만 뺀 통계죠.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전북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34.07%입니다. 2% 차이밖에 안 납니다. 전남은 더 높습니다. 전남은 37.52%입니다. 광주는 34.18%. 아니 전남이 훨씬 높은데 무슨 호남 사람들이 호남에 있는 당원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까? 이것이 무슨 이재명이 될게 뻔하니까 투표를 안 했다.
이재명이 사당화된다.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것은 결국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당대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이 수치는 제가 언론에서 뽑아낸 거예요. 전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호남 사람들이, 호남에 있는 당원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외면했다고요? 이러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왜 공격을 해야 됩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이재명을 흔들어 대려고. 사법 리스크 있다. 사당화된다. 김혜경 씨가 경찰 조사해갖고 이재명이가 무진장 많은 범죄 행위가 있다. 하나도 안 통하잖아요. 국민 여론조사에서 80% 가까이의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권리당원들 77%, 78%, 75%의 지지율을 보입니다.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 권리당원들과 국민들은 그냥 눈 안 뜨고 그냥 지지하는 겁니까? 그분들은 생각이 없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는지 알아야죠. 그거는 외면하고 말이죠. 제대로 된 통계 수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새로 탄생할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흠집내게 벌써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선당우사 민주당에서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자신들 누가 뽑았습니까? 누구 세금으로 지금 누구 월급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확실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개혁하고 180석 줬더니 제대로 개혁도 못하고 제대로 개혁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개혁하겠다는 사람, 이번에 최고위원들 지금 상위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개혁하겠다는 사람들. 개혁에 대한 부분들로 그동안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상위 랭킹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 박영진 후보. 끝까지 네거티브입니다. 끝까지 네거티브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지금 투표율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이유는 뭡니까? 경쟁 라이벌이 좀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치고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전도 제시하고 전망도 제시하고 젊다 그러는데 맨 네거티브예요. 그리고 싫죠, 당원들은.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역대의 각 당의 전당대회 투표를 한번 보십시오. 40%에서 좀 올라간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서 많은 당원들이 투표할 겁니다.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 흠집내고 꼬투리 잡고 끝까지 방해하려고 말입니다. 뭘 방해하느냐? 저는 이재명을 방해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원과 국민들의 민심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반성하고 성찰하세요. 그동안에 뭐 했는지. 왜 당원과 국민들이 이렇게 개혁적인 사람들에게 투표하고 지지를 보내는지를 제대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코멘트 뉴스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